시통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값을 하나 다른 셀에다가 뒀습니다. 그리고 이 셀 곱하기 1표죠. 이 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두 개 곱하기 연산이 됩니다. 만약에 34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마찬가지 45 이렇게 있고 쭉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돼서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수식은 얘와 얘의 곱하기잖아요. 그죠? 이걸 끌어다니면은 얘와 얘의 곱하기, 얘는 얘와 얘 각각의 곱하기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더하기나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 더하기 얘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. 마찬가지 드래그 하면은 나머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. 빼기나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와 얘 그죠? 33 나누기 44 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죠. 나머지도 채울 수가 있고 자리수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수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.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빼기 됐죠. 마이너스 11 이렇게 다 마이너스 11씩 차이가 나네요. 그죠? 얘도 마이너스 11.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.